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선군은 오는 19일 보물 제410호로 지정되어 있는 정암사 수만호탑의 국보 승격에 대한 문화재청 현지 실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역사적 문화적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가치를 지닌 보물이며 국보 승격을 염원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보 승격 염원 메시지 쓰기를 비롯해 수만호탑 사행시 짓기, 나만의 수만호탑 그리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급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에서도 읍면거리 곳곳에 현수막을 개첨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정암사와 수만호탑의 역사적,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화재로 4차례의 학술 심포지엄과 발굴 조사를 통해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국보로서의 문화재적 위상과 가치를 고려할 때 충분히 국보로 지정되어야 한다며 수만호탑 국보 승격을 정선 군민 모두가 염원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